방금 전해드린 3자 회동 직후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특조위에 파견했던 공무원을 철수시키면서 활동 기간도 축소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수부가 3자 회동을 가진 직후인 2015년 1월 20일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선 겁니다. 정체불명의 불법 위령 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수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기도 전에 특조위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야당 측 위원들은 느닷없는 파견 공무원 철수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있어야 뭘 조금이라도 작업이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가 이제 오이스톱이 돼버렸죠. 내가 뭘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여당 측 민관위원들은 아예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특조의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여당 추천 부위원장 데리고 온 민관위원 3명도 출근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방해 공작 일부는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의 활동을 회방놓기 위한 해수부의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법무법인 자문까지 무시하고 특조의 활동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